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나 영화, 영화의 드라마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종종 금도끼, 은도끼라는 옛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도끼를 구한 나무꾼에게 새도끼뿐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를 줬던 그 산신령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초등교육을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죠. 정직해야 한다는 교훈과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직에 대한 금도끼, 은도끼를 저는 오늘 소명과 사명의 관점으로 다르게 상상해 봤습니다. 나무꾼이 새도끼를 구했던 이유는 정직하기에 앞서서 나무꾼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일 나무꾼이 나무꾼으로서의 소명이 확고했고 자신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나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다면 그가 금도끼나 은도끼가 아닌 새도끼를 구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 나무꾼에게는 금도끼나 은도끼보다 새도끼가 더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신령님이 명색이 산신령인데 나무꾼에게 14K 금도끼 주려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24K 순금 도끼였을 것이고 은도끼도 순은이었겠죠. 그런데 순금과 순은은 도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딱딱한 나무를 베기에는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렇죠. 순근과 순은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나무를 벨 때 잘 베지지도 않고 도끼날도 금방 상하고 무뎌질 것입니다. 적어도 나무를 베는 일에는 새도끼가 훨씬 낫다는 말이죠.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나무꾼은 금도끼나 은도끼를 더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꾼으로서의 자의식과 직업의식이 투철했기에 새도끼가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인식하면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간절히 듣기 원하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 질문을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뭐 소원을 말해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짧은 질문에 솔로몬은 굉장히 길게 답을 합니다. 보통 높은 분이 질문하면 연역법으로 짧게 답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뭐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데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귀납적으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답합니다. 솔로몬의 긴 대답에 하나님은 아 네가 구하는 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구나 또 정리해 주셨죠. 자,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의 긴 대답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호와의 종, 또 종 중에서도 능력이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죠. 솔로몬이 찾은 답,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여겼던 사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리어 그들 중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봤더니 필요한 능력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자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인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다. 약간 놀라신 것 같기도 해요. 너 자신을 위해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원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남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구나.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함유된 것 같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다 그러던데 너는 다르구나. 이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드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이제 서비스로 덤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지만 오늘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원리에 부합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부귀와 영광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외형적으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밤에 잠에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까? 감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너도 똑같구나 하실 것 같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사역자로 세우셨고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각자 받은 사명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일이라는 뜻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 그 맡겨진 사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 능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실제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귀와 영화를 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부귀와 영화를 우리에게도 주시나요? 저는 모르죠. 예, 저는 모릅니다. 서비스로 뭘 줄지는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귀와 영광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우리가 구한 것만을 주셨던 적이 있었나요?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간구했던 것보다 무언가를 항상 더 주셨고 구하지 않았던 것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먼저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자를 위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더해지고 더해져야 할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더 먼저 가고 그 모든 것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구한 것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 말입니다. 불신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혹 기억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죠. 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꼭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위해 기도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꼭 참고 타자를 위해 먼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꼭 참으면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꼭 참으면서 그들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쁘게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성경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기록합니다. 잠에서 깼더니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솔로몬이 갑자기 지혜로워졌을까요? 아, 나는 지혜롭다 그렇게 됐을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떠오르는 어떤 성경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어떤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2007년에 나온 영화 에반 올마이티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영화,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변신한 신 하나님이 주인공의 아내에게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솔로몬의 경우를 영화의 대사처럼 바꿔보면 이렇겠죠. 누군가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에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에서 24절에, 3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열왕기상 4장 후반부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천하의 모든 왕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을 보냈더라.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화, 거의 유일한 예화가 바로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요,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발발할 뻔한 전쟁이었습니까? 대기업들 사이에서 수천억 수조원 되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두 명의 창기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인가가 사람들이 흥미있어하고 좋아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누구의 아들인지. 또 시청자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도 재벌의 아들이나 권력자의 아들이냐 이때나 그렇지, 창기의 아들 누가 신경 씁니까? 당시와 같은 시대는 더욱 그랬겠죠.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누가 창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왕의 재판을 청할 수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신분이 낮은 이들의 요청에 응했던 왕이 실제로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왕이 다른 이들도 아니고 창기들의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에 나오는 그런 일로 취급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응답하셨고 그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란 게 이처럼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응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작은 기회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두 명의 창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들을 위해 부름을 받고 세워진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기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함을 알았고 선악이 분별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한 3장 16절 3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한 말보다 창기들이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말에 솔로몬은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었을까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니, 그 지혜가 발휘가 되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마법처럼 뿅 하고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능력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하고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작은 기회로 크게 응답하십니다. 아니, 그 큰 응답을 작은 기회로 주십니다. 크고 화려한 기회만을 찾으면서 작은 기회를 놓치고 충성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작지만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응답하고 있으신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능력을 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기회의 자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창기의 사건을 판결한 솔로몬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경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경외했습니까? 같은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게 여겨질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이죠. 어쩌면 작은 일이었다고 생각했기에 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에도, 우리가 천하게 여기고 막대하는 창기의 일에도 관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창기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외시키는 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솔로몬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고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그가 엄청난 사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작은 이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명과 확신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기뻐하실 것이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기회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과 사역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기회들이 응답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할 때 일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니, 사역과 일이 작아 보면 보일수록 더 두려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장신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